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 유튜브 리뷰 채널 월간 개찍기 정필승입니다. 오늘은 저희 월간 개찍기 첫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엘리텍이라는 온스토 데이터 로거 전문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제품명은 타이니 USB-10 틴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타이니라고 읽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작다는 걸 표현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타이니라고 읽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타이니 USB 10 모델입니다. 엘리텍 제품군에서 이제 카드 박스 하나 넣어 드릴 텐데 저희가 일회용 온도기로에 대한 안내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또 일회용 온도계냐, 국내에 나온 제품들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엘리텍사에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새로 나온 브랜드입니다. 사용법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 버튼을 5초 정도 길게 누르시면은 저장이 시작되고 5초 정도를 누르시면은 저장이 꺼지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으로는 데이터는 12분 주기로 저장이 되고 저장 공간은 만개, 그 다음에 설정되어 있는 온도 범위 값을 초과를 하면은 요 적색 램프에서 불이 들어와서 알려주거나 데이터를 뽑았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기 전에 여기 있는 캡을 벗겨서 USB에 꽂아주시면은 엘리텍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 설정 시간, 그 다음에 얼만큼 주기로 저장을 하는지 알람값 범위 등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소프트웨어 사용법 안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걸 건너뛰고 소프트웨어 사용법은 저희가 블로그 링크 영상 하단에 참조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원을 켜볼게요. 이거 한번 쓰면 끝입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색깔이 띠용띠용 변하는데 온도 변화가 가장 많을 만한 곳에 넣어놓고 오늘 영상 마칠게요. 그 다음에 물건을 꺼내가지고 레포트 분석하는 영상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제 차에다가 온도계를 넣어놓고 온도 범위 변화를 볼 건데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빨간색, 초록색 불이 순차적으로 좀 보이시나요? 오케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기초 세팅 값이 5초 동안 꾹 누른 다음에 30분, 즉 스타트 딜레이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아직 측정을 안 하는 상태고 아마 30분 있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이게 보통 콜드 체인, 즉 그 차가운 제품들을 배송할 때 쓰는 일회용 온도계여서 하한이 2도, 상한이 8도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차 안에 넣어놓을 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아, 요따 놓을게요, 요따. 아, 네네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외근을 갔다 와서 차가 좀 시원한 상태인데 여름철의 극변한 온도 차이를 아마 내일이면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종일 묵혀놓은 온도 데이터 로그를 한번 꺼내 볼 예정이에요. 이게 햇빛이 제일 뜨거웠을 때 꺼내왔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보시면은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무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설정된 온도값보다 높은 데에서 저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촬영실로 들어가 가지고 전원 종료하고 데이터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 측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 차에서 한 12시간 정도 제품을 뒀던 상태고 밖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설정된 온도값이 넘었기 때문에 빨간색 불이 점멸이 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강제로 종료시켜 볼게요. 시작과 마찬가지로 5초 정도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 불이 한 4번 정도 깜빡이네요. 아마 종료됐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버튼을 누르니까 잘 보이나 보자. 버튼을 누르면은 빨간색 불이 두 번씩 점멸이 됩니다. 보이나요? 네.
자, 이두 번씩 점멸됐다는 거는 그 알람 설정 범위 넘어서 제품 그 측정이 종료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강제로 종료를 시켰지만 기본적으로는 만 개의 저장 공간을 그 허용을 합니다. 만 개의 저장 공간이라는 거는 뭐 12분씩 세팅된 대로 저장을 했을 때한 90일 정도 저장을 할수 있는 기간이고, 그리고 뭐 24시간 주기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00년, 1000년 다 계속 저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 자체가 2년이거든요. 자, 저장을 마친 거를 컴퓨터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장이 종료된 채로 이렇게 USB에 꽂으면은 이렇게 폴더가 열리면서 PDF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설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유, 왜 이렇게 뭐가 뜨냐. 자, 이렇게 보시면 모델명 되어 있고, 시리얼 넘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세팅 값들이 나와 있네요. 뭐, 시간, 요 나중에 소프트웨어 사용법 체크하셔가지고, 시간도 설정을 한국 시간대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 딜레이. 맨 처음에 전원 버튼을 꾹 누른 다음에 얼만큼 있다 시작하는지 설정도 바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장 주기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된 값은, 이건 기초 설정이 하한이 2도씨, 상한이 8도씨, 즉 2도에서 8도 정도라는 거는 일반적인 온도 범위라기보다는 콜드체인, 즉 차갑게 운송을 해야 되는 품목들, 뭐 식품이라든가 의약품들을 배송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났고, 어제 저희가 오후에 넣고, 에이, 시간대가 달라서 헷갈리네요. 9시간 더 하면은 한 4시, 5시쯤 되겠죠. 맨 처음에 차에 있을 때가 제일 더웠고, 저녁이 되면서 새벽녘에 차가워졌다가 아침에 쭉 온도 유지하다가 이 온도가 떨어질 때 제가 또 에어컨 틀고 출근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온도 기록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한 값을 단순 PDF 파일로는 그래프로 보여줘서 온도가 특별하게 변했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버된 거는 빨간색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일반적인 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시간대별로 디테일한 타임테이블을 다 보고 싶으시면은 소프트웨어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제품 아주 간단하게 영상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뭐 정리를 하자면은 엘리텍사에서 밀고 있는 초소형, 그 다음에 국내 최저가의 일회용 온도 데이터 로고입니다. 저장 공간 만개 넉넉하게 제공되고 배터리 수명 2년 사용하시기에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할 점, 일회용인 만큼 전원을 켰다가 끄면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10개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도 제가 유튜브 영상 하단에다가 달아 놓겠습니다. 오랜만에 온습도 로고 제품 들고 와서 촬영했는데, 뭐, 아는 제품이다 보니까 얘기할 것도 많고 편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엔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